자, 2번 보니까 역시 빈칸을 채워 첫 번째 문장 있으니까 아, 그 마지막 문장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 정독해야겠네. 본인이.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레이루, 플라톤이죠. 얘는 대화록을 썼는데 여기서 in which 이건 이제 보통 해석들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앞에 내용을 한번 더 그냥 그 얘기해 주면 돼요. 다시 해석 방식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대화록을 썼는데 이 대화록에서 이렇게 이 대화록에서 주된 스피커 주요 연사는 그의 선생님인 소크라테스이다 이렇게 자, 주제가 뭔지 전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여기서 뭔가 좀또 내용 챙길 거 없는가 살펴보니까 뭔가 눈에 띄는 게 보입니다. 어디? Most believe that. 요거 하이라이트 한번 쳐보시면 우리 이제 보통 제가 수업 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통념이 먼저 나오고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상황이 뭐가 된다? 토픽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전제를 가지면 Most believe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오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는 거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 While the early dialogues. 그런데 여기서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된다는 거네. 보면, 대꾸를 이루는데, 초기 담화로, 그리고 the later dialogue. 나중에 담화로. 이건 뭐냐면, 통념 자체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 통념이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앞에는 이렇고, 뒤에는 이렇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내용이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초기의 대화록은 대부분 되게 이제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뭐, 그 주인님의,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죠.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를. 그리고 many of the later dialogues. 많은 나중에 대화록에서는 especially those in which, 특별히 소크라테스가 expounds complex metaphysical theories. 일단 expounds. 이거는 쉽게 말하면 explain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설명합니다. 복잡한 메타피지컬 티어리스. 메타는 이게 형, 뭐 이런 나오는 거니까 형 이상학적인 그런 이론을 설명을 하는 거. 이것들은 콤마콤마니까 이거 괄호 묶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대화록들이 probably creation of Plato's imagination. 아마도 플라톤의 어떤 그 imagination, 상상력일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적었는데, 뒤에는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한다는 거야. 누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early랑 later가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in essence. 요것도 네모칸 쳐보시고, 이게 in essence 뜻이 뭐예요? in essence. 뜻. 예. 요컨대 이런 뜻이야. 요컨대. 요컨대. 예. 그 결론 내리는 겁니다. 요컨대. These scholars think that.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챙겨볼 수 있는 거. 이 These scholars가 바로 누구예요? 앞에 있는 Most believe. 요거랑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이러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That 이하라고. 플레이로. 뭐 했다? 플라톤이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 대화록에다 적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죠? 답으로서. 자, 그러면 봅시다. A에 confining himself to answering Socrates' questions in his later years. 자, 플라톤이 한정시켰어요. 그 자신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답하는 거를. 아니죠? 네. 본인의 의견 적었으니까. 그리고 플레이롤 derived his metaphysical views from conversations with Socrates. 이것도 역시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에서 적었다는 거는 이거는 초기 작품 얘기한 거니까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C번은 자, sought new characters 새로운 어떤 인물을 찾았어요 to replace Socrates 소크라테스를 대체할 것 as his views developed 자, 여기서 as는 뭐뭐함에 따라니까 그의 견해가 발달함에 따라 자, 일단 소크라테스를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았다는 언급은 어디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소위 뭐라 그러냐면 not mentioned 라는 오답 유형이에요. C는 버리고. D는 utilize these dialogues to explicate. 자, 이것도 expound랑 같은 뜻. explain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합니다. utilize 쉬운 단어. use. 사용합니다. 이러한 대화록을요.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자신의 뭐 철학적인 견해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이것도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하이라이트를 한번 쳐 보시면 Creation of Plato's Imagination 이게 바로 his own philosophical views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뭐? D번이 되겠죠. 결론 아 패러프레이즈의 능이하겠구나 이러한 문제를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지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네.